예, 2019년 7월 16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급 러스트 강좌 녹화하고 있죠? 녹화하고 있는데 이걸 이번 주 아마 이번 주말 이번 주 정도면 초급 4년차, 중급 1년차, 중급 2년차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에피소드 한 400개 정도 되는 게 있군요. 에피소드가 한 600개? 예. 에피소드 600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200개는 이론이고 그리고 400개는 실습이에요. 400개 실습. 마침 요 실습에 적당한 코드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중급 2년차, 3년차죠. 3년차 수업을 진행할 텐데, 3년차는 세 가지를 주로 다룹니다. 토키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 아니죠. 웹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리액트나 펑셔널이나 이런 어싱크로너스나 이런 개념들, 크로너스 이런 등등이 러스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거고, 그리고 액틱스라고 하는 웹의 백엔드의 웹 백엔드 다루고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유라고 프론트엔드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3년차 다룹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시간을 조금 내서 책을 한권더 다룰 거예요. Rust by Example. Examples라고 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요거는 중급 2년차에 넣겠습니다. 2년차. 그래서 녹화는 지금 제가 주로 책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 코드들이 있잖아요. 요 400개 실습 코드가 있고 여기도 또 실습 코드가 대략 한 200개 정도 들어있어요. 실습이 200개 해서 이론과 실습을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아마 학습 외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러스트 4년차, 러스트 중급 4년차 노크라고 여기서 주로 다룰 거는 러스트 기반의 머신러닝 모듈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지금. 머신러닝, 로보틱스 좀 많이 나와 있고 크립토그래피, 그래피 앤 블록체인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 워킹도 기술도 주로 다르고 해서 중급 4년차는 주로 크레이트 IO죠, 그죠? 크레이트 IO의 점 IO 여기에 있는 다양한 크레이트들의 기능들 등등을 보고 그리고 스페이스 웹과 관련한 러스트의 기능들. 강의 녹화 중에 짬짬이 스페이스 웹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중급 4년 차에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웹에 예를 들어서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러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트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기능하고, 이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융합될 수 있을지, 그 등등은 중급 4년 차에서도 다릅니다. 이렇게 8월 달까지면 대충 다 원래 목표했던 대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8월 달에는 중급, 초급 3년 차도 할게요. 초급 3년 차 수업은 러스트로 배우는 산수, 산수로 배우는 러스트, 산수로 배우는 러스트라고 하는 과목도 녹화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들 수준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8월 달 끝내고 나면 이제 대략 이제 9월 달이 되잖아요. 9월 달 돼서 올해 진행해야 될게네 가지 정도 프로젝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일단 시큐어 스커틀벗이라고 있었죠. 시큐어 스커틀벗이라고 하는 요게 SNS 되나요? 요것을 오픈에시 캠퍼스의 시스템으로 구성합니다. 해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입니다. 오픈에이시 캠퍼스가 꿈꾸는 이상에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 러닝 커뮤니티, 러닝 커뮤니티 오버 더 월드, 세계에서 얘기를 지나는 건데,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이런 거는 10년쯤 전에 MIT의 OLPC에서 추구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 구현하는 것은 그 당시 MIT OLPC 기술이 아니라 이걸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네요. Secure Scartbrush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시스템 측면도 있고 컨텐츠도 정리를 해야 돼요. 컨텐츠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팀 주피트에서 제작한 자체 팀 주피트 컨텐츠와 그리고 외부 컨텐츠를 두 개 합쳐가지고 대개 이제 초등 1년차부터 대학원까지 공개되어 있는 컨텐츠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그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도 상당히 큰 작업이죠. 이게 9월달부터 이제 진행할 내용이에요. 여기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 Secure Scuttlebrush라고 하는 것, 요걸 이제 Secure SSB라고 약칭을 합니다. SSB. 요 SSB를 저 뒤에 같은 것도 있네. SSB 그러니까 기존 현재 이게 JS 기반이에요. JS 기반 JS와 TypeScript로 구성했는데 이것을 Rust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큰 작업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우리가 이걸 만들면은 일단 요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되나요? 오픈에이시 캠퍼스를 뭔가 보급하고 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보급과 확산, 이제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이건 일종의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되죠. 비즈니스 프로젝트인데,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이제 수입과 지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흐름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 등등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표준은행,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표준은행은 재반 모듈 구성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위에 있는 요거랑 2번 항목이랑 같이 중복이 됩니다. 왜냐니까 표준은행 자체가 요 Secure Scuttlebrush 기반입니다. SSB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SSB라고 하는 Secure Scuttlebrush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하는 트위터나 이런 것 기능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의 토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러스트 버전으로 구성을 해서 다음에 스페이스 웹의 토대가 되도록 구성하고, 스페이스 웹이 구성이 되면은 그 위에 이제 뭐 뱅크도 들어가고 트래픽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메디컬 의료도 들어가고 에듀케이션 들어가고 뭐 CTO 같은 정부기관 등등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는 것까지가 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SSB를 러스트로 전환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모듈을 추가해서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는 것까지가 큰 일이고, 나머지 여기에다가 뱅크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빙 등등은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 녹화되는 게 거의 일주일에 한 1년치 분량 강의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들은 뭐 은행을 만들던 뭐 자율주행을 만들던 뭐 의료 시스템을 하던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같이 뚝딱뚝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구성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은행도 그냥 은행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글로벌한 은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토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할 것은, 요건 제가 직접 진행을 해야 돼요. 1항은 아무래도 제가 제일 이쁜 쪽으로 제일 잘 알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혼자 사더라도 이거는 뭐 어추 될 것 같아. 이미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컨텐츠도 외부 컨텐츠도 대략 만개 이상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가 만든 컨텐츠도 이미 한 5천 개 되고, 그러니까 단지 코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딩, 인공지능, 로보틱스, 물리, 화학, 생물, 심지어 뭐 역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망라해서 대략 한만 개를 15,000개, 2만 개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10만 개 정도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이 시큐어 스커틀벗에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서 기존의 시큐어 스커틀벗 SSB를 이용해서 오픈AI 캠퍼스를 구성하는 것도 제 혼자 해도 다 돼요. 이것도 뭐 9월 중으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외부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리고 표준은행의 제반 모듈 구성하는 것, 요것도 제가 주로 주도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설계도 제가 하고 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2항과 3항은 저 혼자 하기 힘들어요. 다른 팀 주피터든 외부, 그러니까 팀 주피터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팀을 짜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이에요. 적어도 한 3명에서 5명 정도 팀이 짜져야지 여기에 진행될 것 같아요. 특히 오픈에시 캠퍼스를 전국 단위로 보급받는 것, 전국 단위 보급받는다는 것은 어떤 각급 학교의 순회 세미나, 각급 학교 순회 강연, 뭐 세미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학교들, 중학교나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들을 모아두고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뭐 등등 어떻게 학습하는지, 기존의 학교와 뭐가 다른지 등등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팀이 구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이미 지금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서 관련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이낸싱 관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있고,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도 이미 다른 분들이 열심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팀 주피터의 지난 프로젝트,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반까지는 안 됐네. 1년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줄곧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